안녕하세요. 김대례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찬양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주제로 만든 위로하여라 라는 찬양입니다.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많이 힘들었지, 지나온 시간들은. 어떻게 해야 할까? 마음이 답답했지. 어두운 이곳에 생명의 빛으로, 차가운 이곳에 소망의 빛 주신 하느님. 위로하라,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.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라. 우리가 하나 되어 만들어갈 이 세상, 희망과 기쁨으로 회복되리라. 이 찬양을 부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8분음표가 두 개씩 모여있는 리듬은 부점이 있는 느낌으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. 많이 힘들었지? 이런 부분들을 많이 힘들었지? 이런 방법으로 부릅니다. 또 하나 음표 옆에 X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더블샵이라는 의미로 이 곡의 조성 구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. 앞에 음에서 반음을 내려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함께 악보를 보시면서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볼까요? 참 많이 힘들었지, 지나온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? 마음이 답답했지, 어두운 이곳에 생명의 빛으로 차가운 하느님 위로